2020년입니다. 언제냐고요?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 날 건설안전 산업기사 작업형입니다. 정말 너무도 지쳐있습니다. 왜? 시험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역시 정부는 아직도 뭐다? 을이 아니에요. 갑이에요. 진짜 속이 타죠. 미치겠죠. 취직도 해야 되는데 이상은 코로나 왔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나 드디어 시험이 이제 시작된 거죠. 필기는 시험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이나 18년에 보신 분들 중에도 혹시 실수해가지고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그 실기만 보게 한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응시하는 분이 몇 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도 원래 두 번 봤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5월 30일 날 시험 보고 지금 제가 강의한 날짜 6월 5일입니다. 구할 수 없었어 하고 혹시 내일이라도 새로운 문제를 입수한다면 보강 또는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강하겠다. 여러분의 안전학계를 위해서 제가 항상 어때? 360-24시간 함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바로 건설안전산업기사인데요. 역시 건설안전산업기사도 그 몇 분이냐 하면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시험 문제 몇 문제? 8문제가 나오죠. 몇 점 몇 점? 40점이에요. 40점. 똑같습니다. 40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1부, 2부, 3부 볼 수는 있으나 대개 건설안전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 기사 보시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1, 2부만 봅니다. 그래서 통상 9시 한번 보고 11시 한번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1부가 쉽습니까? 2부가 쉽습니까? 똑같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연도 문제는 충실히 본다면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제 형별을 이렇게 A라고 되는데 꼭 A가 아니고 F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산업기사인데 이 문제는요. 본 그림은 복원 문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저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실제 문제가 그림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내용도.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는 똑같으니까 뭐는 똑같아? 정답은 똑같아. 그래서 묻는 거라든지 질의하는 거는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선 보면 얘가 뭐예요? 이게 지금 칼라 그림을 바꿔야 되겠는데 흑백인데 얘가 뭐예요? 지금 사람도 지금 타고 있어요. 이게 얘가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은 회사에서 뭐라고 스카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야? 그러면 고소 작업대. 이 고소 작업대는요. 이게 동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동력으로. 이게 얼마 요 사람이 타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10m까지밖에 못해. 10m까지밖에 못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동식 비계 대신에 이게 이제 동력으로 이렇게 굴러가죠. 이동식 비계 여기서 이제 조정해서 운전할 수도 있어요. 이동식 비계 대신에 이걸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사다리 대신에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고소 작업대겠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는지요. 1번입니다. 동영상은 뭐 사진은 고소 여기 제가 이제 포인트를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사진은 이렇게 해도 동영상 고소 작업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고소 작업 이동하고 작업을 열심히 지금 저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기에 뭐 답이 있나 없나 없어. 바로 어디에 있는 법에 있어.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186조 고소 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사항에 딱 나와 있어. 첫째 고소 작업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동 그 작업을 할 때는 작업대를 낮게 늘어야 돼. 아까 우리 끝까지 올리면 되나? 반드시 작업할 높이에 맞게 낮게 늘어야 된다. 둘째,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면 안 돼. 여기까지. 다음부터는 항상 뭐든지 필요 없다 그랬죠? 뭐 이동 중 전도등과 위험 예방을 위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이걸 생각하지 말자. 셋째, 이동 통로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할 거. 이것이 바로 뭐다? 고소 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 세 가지. 작업대를 낮게 내릴 거, 작업대 올린 상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거,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대형 화물차에서 이제 포크리프트 지게차가 이제 하역하는 장면인데요. 실제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걸 뭐냐 하면 주인이 이제 지게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2번 보면 여기 이제 판넬은 아닌데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면 좋겠어요. 지게차가 판넬을 싣고 신호수에 따라 운반하다가
화물이 신호수수에게 낙하하는 장면인데 이에 따른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라. 그럼 지게차 이제 그 한데 지게차가 이제 있으면 지게차 이제 판넬을 실어서 판넬이 이렇게 좀 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라 하는데 이걸 위험 요인은요 여러분이 서술적으로 막 쓰면 안 돼. 바로 항상 답을 딸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학문보다도 공학적인 내용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 자격시험은 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뭐가 있냐가 화물 적체 시의 조치에 관해서는 173조에 있다. 보기에서 어떻게 하중이 있잖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포크리프트 이렇게 포크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됐다면 포크가 뭐 이렇게 요 와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로 당연히 넘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적재했다. 둘째, 군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로프를 그러는데 필요한 조치를 안 했으니까 지가 넘어가는 거죠. 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그러나 운전자를 보니까 그 운전자 앞에까지 이제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빼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반드시 운전자가 또 선명한데 얘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그림상에는 운전자가 앞에 자기 앞에 화물이 와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을 기준해서 써야 된다.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그 여기는 이 지하에 이렇게 작업, 폐수 처리하는 작업인데요, 사실은. 근데 요 사이 가장 문제가 이런 이제 폐수 같은 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작업인데. 근데 결론은 뭘 요구하냐. 그럼 조명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림을 본다고 이제 답이 좀 잘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평상시에 이론부터 열심히 했던 내용이에요.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장소에 대하여 조도가 일정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에 대한 간로하는 조도 기준을 쓰시오. 이거는 조도 기준이 바로 법으로 몇 가지냐 하면 제산업안전보건기준, 제8조 조도 기준 네 가지 법으로 딱 되어 있잖아. 초정밀 작업은 예를 하나 750룩수, 정밀 작업은 300룩수 이상, 보통 작업은 150룩수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룩수. 그럼 쓰라는 경우 두 가지 쓰는 게 보니까 바로 300룩수 이상, 150룩수. 바로 이거요. 여기도 사실 이게 럭스나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쓸 필요 없어요. 또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돼.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하죠. 여기 단위가 없어요. 여기야. 없으면 당연히 반대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나는 안 썼어. 안 쓰고 고민되는 거야. 요거 한 개만 맞으면 지금 59점이야. 59점, 여기 맞아야 어떻게? 1점이, 1점짜리인가? 아, 2점짜리네. 맞으면 61점으로 합격될 수가 있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전화합니다. 교수님, 이거, 제가요, 단일 안 썼는데 맞나 틀리냐고.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평상시에 좋은 일을 하셨으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왜? 채점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어. 야, 이분은 평상시에 너무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해서 딱 동그라. 근데 이거는 꼭 내가 말이 맞다 안 맞다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근데 야, 우리 교수가 맞긴 뭐가 내가 맞다 그래서. 그래서 말을 어떻게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 얘는 기계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아웃이야. 이런 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바로 이런 거는 평상시에 잘하면 되는 거죠. 사실 틀릴 수가 없어요. 꼭 이런 문제도 이제 마지막 부분 정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요, 우리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조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맞도록 해야 다만 갱내 작업자나 감각재를 취급하는 작업자 그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초정밀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작업까지 네 개가 있다.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 이제 시험이 지금 작업형이지만은 필답형도 나오고 필기시험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우리 이 문제는 그 지금 이제 기사에도 이런 문제가 비슷한 거 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건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세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냐 하면 살수잖아, 살수. 이제 도로에 물 뿌리잖아. 도로에 물도 뿌리고 요 사이는 이거 하더라. 요게 도로에 물을 여기서 뿌리면서 또 바로 뒤에서 따라오면서 쓰레기를 딱 해가지고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딱 여기 실어버려요. 이렇게.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살수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그렇게. 지금 시대를 가지고요. 21세기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이 기사 때도 제가 있는데 생명의 위기의 시대라고 그래요. 생명의 위기.
뭐 생명의 위기 뭐 때문에 그러냐?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 이 공해잖아. 공해는 크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돈도 주지 않는데 내한테 오는 거야. 사지도 않았는데. 그게 공기가 뭐예요? 바로 첫 번째가 가장 문제,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 공기에 대해서도 문제 나오죠. 공기.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토양입니다. 토양. 사실은요, 가장 간단한 것은 공기, 물, 토양, 이거 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급적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또 차 타고 다닐 걸 짧은 걸 어떻게 한다? 걸어 다니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난데.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의 위기 시대. 이 생명의 위기의 시대에 해결할 방법은 어땠냐면, 그래서 운동을 하자. 무슨 운동? 생명 살림 운동을 해야 된다. 생명 살림. 바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깨끗한 물을 만들고 깨끗한 토양을 만드는 운동이 바로 생명살림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정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사 자격이 지금 또 땄는데 지금 제가 늙은 할아버지가 써먹을 수 있을지 못 써먹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살수차의 운행 목적 두 가지. 그 살수차가 물로 왜 뿌리냐. 이건 처음 나오니까 아무리 지 혼자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서울시청 뭐 이런 데 들어가니까 살수차 왜 다니냐니까 딱 해가 기한이 돼 있어. 뭐 한다? 도로 청소하잖아. 두 번째, 특히 여름철 도로변에 있잖아. 막 60도, 80도 올라가 냉각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래요. 여름철 도로변 냉각입니다. 이렇게 쓰면 4점인데 처음 나왔으니까 뭘 써야 될지 엄청 고민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누가 모델, 모범이 되죠. 이게 답이죠. 다음번에 여러분 나온 문제가 될 게 없죠. 이렇게 처음 나온 문제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아파트 신축 현장이에요. 신축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요사이 아파트가 그 상당히 쌉니까? 비쌉니까? 근데 비싸다 싸다 문제가, 여기는 뭐 얼마가 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뭐 강남에는 평당에 3억을 가는데 예를 들어 인천 같으면 제일 비싼 게 송도예요. 송도. 송도는 3천만 원 안 갑니다. 한 2천만 원 갈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왜 그 차이가 나냐고요. 그 어쨌든 땅값의 차이는 공사비는 같아 틀려. 똑같아. 서울에 짓는 거나 뭐 제가 태어난 경상북도 정성에 짓는 거나 차이가 뭐 있어. 근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아파트 공사에 이제 뭘 요구하냐 봤더니 다섯 번째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있대요. 낙하재. 물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막 떨어지겠죠. 물건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 세 가지만 쓰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어디 있냐? 지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어디 있는 거?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14.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대한 거. 법에 있는 거 써야 돼. 지 맘대로 쓰면 안 된다고. 내 맘대로 써도 안 되고. 2009년부터 가까운 거면서 19년까지 무려 5번 출시됐는데. 첫째는 낙하물이 있으니까 낙하물 방지망이에요. 이게 그물망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다 설치되어 있어. 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고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해서 몇 가지만 써라? 세 가지만 써라. 그럼 네 가지 썼어. 네 가지 써도 괜찮고 열 가지 써도 괜찮아 항상. 그러나 맞든지 안 맞든지 위에서부터 세 개 몇 개 채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답안을 작성할 때 위에서부터 자신 있는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그림은요, 이렇게 지금 HB문, 철골 구조문을 이제 공사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뭐 생각하면, 사실 100호로 토사를 이제 굴착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번, 동영상은 토사 굴착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사 굴착 현장에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사가 낙하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치를 위험 우려가 있을 취할 조치 사항을 세 가지만 쓰시오. 근데 역시 그림 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40조 집안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실기 특히 여기보다는 실기 필답형에도 엄청 많이 나온 그런 문제죠. 보니까 역시 2004년부터 2018년 2회까지도 13번이나 출시됐어요. 항상 이거 필기 때도 이제 잘 나오죠. 이거는 흑막이 지붕을 설치하고 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출입
금지를 해야 돼요. 첫째, 집안 붕괴해야 되는데, 집안의 기본적인 붕괴는 바로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고, 또 이건 전부 다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일 났다, 큰일 나는 것은, 이 집이 전체 통째로 무너져도 문제가 안 돼요. 모든 문제는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뭐야? 사람이 죽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안전은 뭐예요? 바로 인명존중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제가 기사 때도 했는데 2020년 5월 26일 날 법이 이제 완전히 또 변경됐죠. 몇 조부터? 제1조부터 변경됐어요. 변경돼가지고 사람 뭐예요? 이거? 놈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을 어떻게 해? 바로 안전하는 사람들도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사람으로 봐줬다. 극히 정상적인 건데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 역시 이거는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타워크레인은 T자에 같이 생겼다. 타워크레인. 보면 타워크레인 하물을 한 줄거리를 인양해서 올리고 있다. 그 당연히 이렇게 보여주니까 당연히 어떻게 두 줄거리 해라 그러면 되겠죠. 하부에 근로자가 여러 명인데 턱근 자체를 매지 않는 채 양중 위로 올리고 있다. 작업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중에 하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상해를 주는 장면이다. 계속 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 영상 자료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 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인데 재해 발생 원인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여기 동영상 설명인데 동영상 설명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썼을 뿐이지 동영상 없고 타워크레인 이제 혹시 영상 같으면 움직이고 그러지 않는 것은 사진으로만 보여준다. 그래서 영상을 아무리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반드시 우리 모범 답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하물 인양 시 한 줄거리로 하여 하물의 무게 중심을 잃고 낙하하죠. 둘째,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접근하였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것보다는 두 가지만 제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여기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철근 배근 작업 후에 콘크리트를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옛날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막 하지만 요사이는 다 이렇게 기구로 이제 어쨌든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탓을 방법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탓을 시 안전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34조 콘크리트 탓을 작업의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또 언제 출제됐냐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계속 출제되었습니다. 보면 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기준 첫째 당일에 작업을 시작한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에도 변형 변이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이에요. 둘째 작업 중에 거푸집 변형 변이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하여서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는 기억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기록하자. 뒤에서부터 바로 이거예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한 우리는 충분히 보강 조치를 할 것. 설계 도서상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동반을 해체할 것.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는 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이렇게 짧은 것만 기억해도 역시 배점은 몇 점? 3, 6점이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20년 5월 30일입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인 최종 간문인 작업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항시 대기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